1589년 10월 선조 앞으로 한 통의 비밀 장계가 올라온다. 바로 영모를 고발하는 내용이었다. 크게 노한 선조는 영모 사건의 주모자로 지목된 정혈입이 죽은 뒤에도 그와 관련 있는 사람들까지 모조리 잡아들인다. 3년이나 이어진 수사기간 동안 목숨을 잃은 사람만 천여명. 조선 최대의 옥사, 기축옥사다. 그런데 이 참극의 한가운데엔 송강 정철이 있었다. 영모 가담자를 사출하는 총책임자로서 국문을 담당한 것이다.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가사문학의 대가로 정치인보다는 시인으로 널리 알려진 송강 정철. 그는 왜 피비린내 나는 정치 참극의 중심에 있었던 걸까? 결국은 그 옥사에 연루되어 희생된 사람이 뭐 천여 명 이상의 희생자가 난 그런 사건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흔히 16세기 사화, 사대사화, 무호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 이 사대사화의 희생자를 다 합하면 한 500여 명 정도로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이 한 천여 명만 보더라도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숫자니까 이 옥사가 그 당시에 정말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었을까를 잘 보여주고 있죠. 예. 선조 임금이 즉위하시면서 소위 사림들이 집권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동인과 서인이 바로 이때 등장을 하는데 정혜립 같은 분은 처음에는 서인의 후원을 받고 정계에 진출을 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동인으로 자기의 당색을 바꾸는 뭐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서인들로부터는 네. 그 상대적으로 좀 미움을 받던 인물이 아닌가. 변절자죠, 서인 입장에서.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조가 예. 특히 미워했다고 하잖아요, 정혈입을. 근데 이 부분이 정말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학생들이 이제 공부할 때 농담 삼아서 한국사에 무덤이 몇 개가 있는데 네, 네. 그 첫 번째 무덤이라고 제일 무덤. 많이 얘기하는 파트거든요. 아직도 어려워요, 저한테는. 저 아직 관동백국 두 줄로 외우지만 이건 아직도 헷갈려요. 저 학교 다닐 때 깔딱고개라고 불렀거든요. 네.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예. 우리가 보면 흔히 16세기를 이제 사림의 시대라고 네. 그러는데 이 사림파들이 등장해가지고 훈급하고 이제 대립을 하다가 결국 사대사가 일어나잖아요. 예.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사대사 이후에 사림파들이 승리를 해요. 훈구파와 예, 이제 외척 세력들이 종식되고 사림시대가 열리는데 사림파들이 권력을 잡으면서 경쟁을 하는데 이때 가장 큰 이슈는 기존의 훈구 세력, 특히 외척 세력, 이 세력들을 확실하게 단절하자라는 쪽이 소위 말하는 동인이 되고 그래도 일부 양심 있는 외척하고는 함께 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서인들이요. 지역적으로는 이 동인의 영수였던 김효원이라는 사람이 지금의 이 동대문 농장 근처 건촌동이라고 합니다. 여기 살아서 위치로 치면 동쪽이죠. 그리고 이제 심의겸이라는 사람. 네네. 음은 바로 이제 정릉에 살아서 그래서 동인 서인. 정혈입이 결국 사건이 네. 처음 시작됐을 때 수사 책임자 위관을 맡았던 네. 사람은 사실 동인이었어요. 네. 그리고 정혈입하고 상당히 친분도 있었던 사람이니까 이 서인들이 조금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저 수사 책임자가 동인일 수 있느냐 해서 결국은 그래서 정철이 수사 책임자가 되는 거거든요. 선조는 이제 동인과 서인을 섞어가면서 이렇게 정치를 운영을 하는데요. 특히 이제 선조 16년 율곡이 그 돌아가신 뒤에는 대체로 이제 동인들 집권이 됩니다. 서인들은 결국 정계에 물러나게 돼 있고 역시 정철 역시도 절치부심을 하게 되겠죠, 당연히. 바로 그럴 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정혈입 영모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고변이 됩니다. 아마 이걸 충분한 기회로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대표적으로 이 기축옥사가 뭐 전개되는 과정에서도 원래 이제 사형제가 성립이 되려면 결안이라는 문서가 작성돼야 되는데 이미 문서가 작성되기 전에 다 이미 죽 처형을 시켜버려요. 결국은 이 사건에 대한 정말 정혈입의 영모냐 아니냐 그리고 가담자에 대한 그런 그 처리 문제가 아니라 네네. 반대 세력인 동인을 탄압하는 그런 그 수단으로 이제 사건이 변질이 돼버려요.